아이고, 아이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이제 꿀 빨면서 보는 거지. 와. 우즈베키 파라 그냥 흰색만 입나? 그치. 겁나 공격적이지, 쟤는. 실수. 뭔 큰일 날 소리야. 얘네들보다 먼저 올라가는 건 맞잖아. 우리는 중결승을 하루 일찍 하거든. 우리는 중결승을 하루 일찍 하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먼저 올라가는 건 맞아. 아, 이라크? 하긴 잔디 먹방으로 잔디 먹방 한번 놀래켜 주는 거야. 하여간 그 일본 떨어진 거 진짜 걔네 입장에서는 어이없지 않냐? 아니 호주랑 똑같아. 호주도 종료 직전에 그 페널티 구역에서 너무 과하게 수비했다가 그골 났잖아요. 일본도 똑같아. 그니까 굳이 파울이 나올 정도로 수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옛날에 장현수한테 그렇게 바람을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잖아. 우리가 장현수한테 그렇게 열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괜히 그렇게 수비했다가 페널티킥 내줘서 떨어진 거잖아. 우리, 뭐냐, 스웨덴이랑 멕시코한테 그렇게 페널티킥 내줬잖아. 역적됐었잖아. 피파 플러스? 아, 거기가 화질이 더 좋겠구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피파 플러스가. 피파 플러스? 근데 비치 사커 월드컵도 안 해? 피파가 올해 두바이에서 하네. 다음 달에 해요. 아, 피파 플러스에서는 안 해준다. 무엇이냐? AFC 아시안컵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해주는데
대한민국 시청자들한텐 차단 상태야. 그 뭐냐? TVN이랑 쿠팡플레이가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그 AFC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 유저들만 차단을 했어요. 그 독점 중계권 계약이라. 나중에 다시 보기는 열어준대. 그러니까 며칠 뒤에 열어준대요. 그 중계권 규정 때문에. 사실 이걸 FIFA 플러스에서 해주면 그게 화질이 훨씬 더 좋은데. 오, 우즈벡이 세대 교체한 거야? 상성인 묘해, 쟤네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뭔가 되게 느긋하게 보는 기분. 하여간 AFC에서 유튜브로 그 실시간으로 해주는 거는 대한민국 유저들은 며칠 지나고 볼수 있다는 거. 이렇게 중계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AFC가 우리 계약을 해주면서 그렇게 했겠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트위치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면 그 트위치 코리아가 이제 2월에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니까 그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리나라 유저들은 그 아마 시청 채팅은 되는데 아마 후원을 못 보낸대요. 시청자들은 후원을 못 보내고 대한민국 스트리머들은 수익을 못 받아. 대한민국 국적의 스트리머가 외국에서 방송하면 받을 수 있어.
되게 웃기지. 그러니까 외국 스트리머도 우리나라에서 트위치 스트리밍 켜면 수익 못 받는 거야.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하게 되면. 되게 오랜만에 만났대. 얘네가 좀 상성이 재밌던데. 오, 잡았다. 왜냐면 그 서비스가 안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후원이 안 되는 거래요. 왜냐면 그쪽에 통신망을 쓰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럴 순 있어. 그 이제 한국어 지원이 없어지는 거겠지? 그러면 트위치 사이트가 한국어 지원이 없어질 거고, 그 근데 이제 인터넷은 할 수는 있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청할 때 속도가 좀 느려지겠지.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으니까. 글쎄, 우리는 이번에 아시안컵 사우디 공포를 깼잖아. 아시안컵 사우디 공포를 우리는 깼기 때문에 지금 우승 후보 상위 티어 6, 최상위 티어 6팀 중에서 이제 절반은 우리가 쳐낸 거야. 절반은 우리가 쳐냈고, 그 절반은 카타르 아니면 이란이 치겠지. 요르단전? 지난밤에도 얘기했지만 요르단전은 이렇게 비중 큰 대회에서 이렇게 부담이 가는 라운드까지 올라온 적이 없어.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경기 운영에서의 그 돌발 변수에 당황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응? 시간 연장전 가고 이런 거. 이게 경험이 없는 팀들은 그 대응을 잘 못하는 거야. 두 명이야. 주전 공격수 한 명에 주전 센터백 한 명이야. 두 명이 경고 누적이야. 차량 포를 하나씩 떼는 거야. 우리는 포 하나 떼고 요르단은 차 하나 포 하나 떼는 거야. 두명 경고 누적이야. 요르단은 엄청난 호재지. 근데 이제 그 보통 이런 경험이 적은 팀들은 그 선수들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면요. 그래, 선수는 있겠지. 자리 채울 선수는 있겠는데, 역할을 대체할 선수가 없겠지. 경험이 적은 나라들은. 그게 특징이에요. 호주가 사우디보다 더 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백업 선수랑 주전이랑 기량 차가 좀 있었어. 호주는 심지어 우리한테 그 퇴장당한 선수가 교체 투입된 선수더만. 우리는 조금 덜하지. 우리는 다른 리그에서 또 준수하게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지금 벤치 앉아 있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꽤 있을걸? 여태까지 기회 잘못 잡은 선수들? 근데 아마 그 요르단이랑 리턴 매치인 것도 있고 이 체력 안배 때문에 이게 분명 이게 부분 로테이션은 돌려야 될 거예요. 우리 결승전 대비를 해서 그나마 요르단 상대인 게 다행이기는 해. 막 호주, 사우디 이런 애들을 준결승에서 만나면 그렇게 못하는데, 진짜 전반에 한두 점차 정도 리드 잡아놓고 그 체력 소모 많았던 선수들을 좀 빨리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선수도 기회 주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래서
준결승전 때 이천수 선수, 차두리 선수가 그래서 선발 출전이 된 거야. 독일전에서. 체력 소모 선수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천수, 차두리 선발 출전이 됐고, 최태욱 선수도 아마 준결승전 3위 결정전 이럴 때 나왔고, 이민성 선수도 그때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좀 선수 자원 활용해서 그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게. 그리고 사실 그이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도 이제 두 경기 뛰었는데 써보니까 잘 뛰어. 근데 그러고 보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다. 선수 교체 타임은 진짜 기막힌다. 양현준 선수도 한두 경기인가 출전했어. 이번 대회에서 아직. 그러니까 대표팀 출전 경력이 별로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아직 그 우리 엔트리 중에서 못 나온 선수 몇명 있기는 하거든. 한 번도 못 나온 선수가 아마 요르단전 땐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게 공격수들을 사실 공격수들도 골이 잘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타이밍이 하필이면 이 대회일 수도 있어. 네, 안녕하세요. 전혀, 그러니까 좀그 역할 분배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 우리는 그 3선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이 그 이제 수비수들한테 넘겨받을 때 이제 그 측면 공격 때 윙백들이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2선 공격진에서 이거 윙어들이 또 받아서 또 측면 돌파를 해주잖아.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는 그게 해결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그거지. 다들 선수들마다 그런 그 이런 곡선이 있단 말이야. 어쩌겠어요? 아예 진짜 항상 경기력이 그랬으면 안 뽑혔지, 대표팀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리그나 컵대회나 이런 거 스케줄, 챔스나 이런 거 번갈아가면서 출전하다 보면 사실 저런 정도의 그 경기 일정 있잖아. 가끔 생기거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게 좀잘안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좀 유럽에 가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체력 안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프로리그 일정, 뭐 컵대회 일정, 챔스리그 일정 이런 거다 있잖아. 적응이 되는 거지. 오, 카타르 돌파하는데? 아, 막히네. 오, 카타르 지금 갑자기 측면으로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추가 시간에 페널티 구역에서 굳이 파울 호루라기를 불법한 반칙을 범한 게 결정적인 패인이 된 거야. 굳이 주지 않아도 될 파울을. 그 김민재 선수가 수비하는 모습 보면 그 이번 대회에서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파울 호루라기 안 불고 그러니까 태클 없이 이 옆으로만 딱딱딱딱 그 방해해가지고 그 걷어낸 적 있거든요. 그런 수비 할수 있거든. 근데 이게 급하면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서 그 페널티킥 나와버리면 아주
주옥 같은 경기가 된 거지. 호주랑 일본의 실수, 사우디의 실수, 다 그런 똑같은. 아, 사우디는 필드골로 내줬지만. 호주랑 일본은 종료를 앞두고 수비에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한 거죠. 페널티 구역에선 절대 파울을 범하면 안 되는 게 수비수거든. 그래서 핸드볼 방지하려고 뒷짐 수비하는 거잖아. 핸드볼 파워 안 나오게 하려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일본은 이제 나가 떨어졌고, 그지? 그러니까 카타르는 왜 유독 이번에 월드컵에서만 못했냐 싶으면, 이게 다른 경우랑 이 월드컵이라는 거의 중압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르의 월드컵 3패 요인은 약간 그런 거에서 나오지 않았나. 요르단도 그럴 거야. 이번에 준결승이라는 그 중압감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거기서 이제 짬밥의 차이가 나올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는 그리고 이제 카타르랑 이란이랑 우즈베키스탄이랑 그렇게 붙겠지만, 우리는 결승 상대 기다리면서 꿀 빨면 돼요. 경기는 최선 다하고. 꿀빨 때는 꿀 빨고. 우즈베키스탄이 공격 수비 간격 벌어지고 있대요. 수비가 안 맞다는 얘기지. 흐름이 벌써 잡혔다고? 그러면 이거 힘든데? 쟤네들 경기는 졸라게 힘들어야지 좋은데? 그러겠지, 개최국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카타르랑 붙게 되면 그 개최국 홈팀, 홈 관중들의 그 응원이라는 압박을 견뎌야 될 거야. 사실 그래서 차라리 결승에서는 뭐 어차피 누가 올라와도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때는. 그지. 어쩔 수 없지, 저 부분은. 아, 상성 문제구나.
유현진 선수 계약 나 아직 뉴스 안 찾아봤는데? 찾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요새. 뭐 캠프는 가야 되니까 계약하겠지. 캠프는 가야지. 캠프는 가야죠. 다만 이제 류현진 선수는 가족이랑 같이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약이 확정되면 이동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그니까 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미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걸려 있죠. 그 계약을 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몰라, 한화 이글스하고는 아직 결렬됐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들어갔다. 카타르 1대0. 골키퍼 손 맞았어? 와, 기름손이야? 이건 뭐 그럼 VAR 볼 것도 없겠지? 약간 지금 약간 어이없게 골이 들어가가지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온사이드. 공격수가 크로스를 할것 같았는데, 원래, 그러니까 카타르 공격수는 크로스를 하려고 올린 건데,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발에 맞고,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가서. 그럼 이거는 카타르 선수 득점일까요? 아니면 자책 골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기록 때문에 아마 VAR로 봤을 거야. 둘중 하나일 거예요. 자책골로 정정될 수 있어요. 와. 생각보다 골이 빨리 들어갔는데? 아닌가? 카타르가 워낙에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상성 관계는 우즈베키스탄이 조금 우세한데, 약간 전력은 카타르가 위거든. 과연 자책골로 기록될지, 카타르 선수 골로 기록될지는 모르겠는데, 스파르타 배우. 그300 배우 닮았어?
영화 300? 그러니까 이게 카타르 선수는 크로스 하려고 올린 건데 우즈베키스탄 수비수 발을 맞고 굴절이 돼서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구 기록으로 될지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던 골이 됐어. 의도치 않은 골이 된 거라 기록관이 어떻게 기록을 할지 모르겠는데. 골인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감독은 지금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와, 우즈베키스탄 지금 방금 저건 널 뻔했다. 코너킥. 올리고, 아. 어차피 쟤네들이 피 튀기게 싸우면 우리는 꿀 빠는 거거든? 아이고. 그치, 체력적인 어려움은 없지, 쟤네들은. 몸이 무거워 보이지. 그래, 준중결승까지 오면 몸이 무거워질 만도 해요. 어쩔 수 없어, 그 부분은. 아, 부상 선수가 있는 거야? 힘이 약한 거야?
아, 역시 예상대로 자책골 기록이네. 아, 그래서 자책골이 된 거야? 알겠어. 아이고, 저런. 아이쿠, 저런. 그러게. 육탄 방어. 개 웃기네. 버티는 거지, 쟤네는. 이번 경기가 한국인 심판이에요. 주심이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사실 그래도 보는 거긴 해. 하여간 우리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좀뭐 여유가 있는 거고. 아,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봤는데 진짜 일본도 그 호주랑 똑같은 실수를 했어. 추가 시간에 페널티 구역 앞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아, 저녁 스케줄, 나 토요일 저녁에 성당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진짜 그 결정적인 반칙으로 팀을 패배로 빠뜨려버린 진짜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 와, 저거를 6탄으로 막아내네. 6탄 방어. 개 웃긴다, 진짜. 들어갈 뻔한 거를 저렇게 막으니까 개 웃기네. 와. 이걸 헤더가 정말 정확했는데 골키퍼가 막았어, 그걸. 사실 그 하위권 팀들이 생각보다 골을 많이 안 먹거든요. 진짜 그 하위권 팀 골키퍼는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날라오는 그 슛을 다 막아내는 거거든. 진짜 개고생하는 거지, 이건. 어어어. 한 번은 못 잡네? 오? 네, 그거는 안 해요.
헐. 근데 그 정도로 중독이면 혹시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상담센터 이런 거 도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 봐야 될것 같은데. 나는 중독 문제는 아니고 좀 특정 혹시 나랑 같은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 그런 도박 중독까진 아니고 특정 관심 있는 거 생기면 너무 과몰입해서 다른 거를 집중을 못 하거든. 그럴 경우가 있어가지고 성인의 ADHD가 그런 쪽이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단 얘기. 사실 그런 게 이제 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그 뭐냐 나는 또 그게 있어요. 그 주전부리를 좀 많이 먹어. 그니까 진짜 그 이게 뭐라 설명하기 좀 힘들긴 하거든요. 나도 이제 내가 뭐 의사나 전문 상담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 성인의 ADHD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릴 때좀 성장 과정에서 내재된 게그 어릴 때부터 티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제 성인이 돼서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 때 학업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제 치료는 한 1년 정도 했는데,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역사 스토리, 역사라든지 스토리 있는 걸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학과까지 갔는데, 문제는 내가 삘이 꽂히는 것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알죠? 과학을 못해서 내가 과학을 못했고 국어 같은 경우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등급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좀 있었어. 내가 영어를 1등급을 못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요. 어려운 단어들을 암기를 못했어. 특히 한자 글 외우는 거 싫었어, 나. 내가 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고3 2학기 때 한문 주관식 빵점을 받았어요. 고3 2학기 때 한문 주관식 빵점 있어. 젠장. 그 정도였어요. 근데 어째저째 한 그래도 중상위권은 했었어. 전체 성적이. 그러니까 특정 과목들만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는 게 나아, 그렇지. 하여간 나도 내 커리어에서 진짜 내가 날린 시간 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 전반에 좀 어이없게 한 골이 들어간 다음에 지금 그 다음부터 우즈베키스탄이 요르단이 센터백 한 명에 주전 공격수 한명 결장이야. 두명 이야기는. 우리는 센터백 한 명이고. 그러니까 요르단은 차 하나 포 하나 떼는 거고 우리는 포 하나 떼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저주라기보다는 이제 요르단이 그 아시안컵 같은 큰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올라와 본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중압감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중압감이라는 게이 심리적 피로감이 신체적 피로감으로 오거든?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모로코가 3위 결정전 때 완전히 그 교체 카드 5명을 다 지쳐서 교체하는 데 썼거든?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전술상 교체가 아니라 지쳐서 교체한 거야. 막, 감독님 못 뛰겠어요 해가지고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과연 요르단이 준결승이라는 중압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좀 짬밥이 나올 거야. 아니지. 결국은, 거기서는 차랑 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술이 달라지겠지. 아니, 나는 꿈에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둘중 하나 떨어져야 되는 경기였잖아. 이란이랑 일본이랑. 이건 꿈에도 모를 리가. 어차피 둘중 하나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대진이 저리 됐는데. 그치. 둘중 하나 떨어져야 되는 운명인데. 에이, 원래. 그래. 아시아 최상위 티어가 6팀이야. 그러면, 응? 이제, 준준결승까지 왔으면, 누군가는 이제 떨어질 때 됐잖아. 누군가는 무조건, 이제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잖아. 이거는, 누군가가 떨어지는 숙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쉽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 매경기 실점했잖아. 21세기 첫승?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 이번에 이긴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야. 매경기 실점했었고 16강전에서 호주가 아니 8강전에서 호주가 우리한테 했던 실수를 일본이 똑같이 한 거야. 종료 직전에 페널티 구역에서 파울을 왜 범해? 페널티킥이 나오는 반칙을 그거는 수비수로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덕목이야. 근데 그 수비수가 평정심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뭐냐 토너먼트 올라오면서는 페널티킥 허용 실수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토너먼트 올라와서는 조별리그 때보단 나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올라오면서 좀 나아진 거야. 근데 일본은 우리는 올라오면서 좀 나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는 말레이시아 때문에 정신 차린 거야.
김판곤 감독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될 거야. 김판곤 감독이 은사야. 김판곤 감독이 정신 차리게 준 거야. 우리의 약점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말레이시아가 잘했다기보다는 김판곤 감독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맞춤 전략이 먹힌 거야. 그리고 일본이 내가 보기에는 일본이 이란한테 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한번 베트남과의 경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나올 수 있어. 베트남 감독이 누구였다? 트루시에였다. 일본을 월드컵 첫 승이랑 16강을 만들어준 그 감독이야. 하물며 일본 축구의 약점을 모를까? 다른 누구보다 잘하는 감독이야. 하마터면 그 경기 베트남이 이길 뻔한 경기야. 그치? 일본의 약점은 그 경기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원 싸움이 황인범 선수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까진 그래. 황인범 선수가 그 중원의 그 운영을 맡아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 물론 이제 후반에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 투입돼도, 그러니까 비록 황인범 선수가 풀타임을 안 뛰더라도 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큰것 같아. 풀타임이 아니어도 돼. 황인범 선수가 그런 중원의 흐름을 그날의 흐름을 잡아주는 것 같아. 풀타임은 아니어도 돼. 그렇다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뭔 소리인지. 꼴찌 축구팀의 도전기. 히포크라테스. 아, 히포크라테스. 근데 얘네 경기는 과연 연장을 갈지 알지 모르겠어.
축구를 못해도 긍정적일 수 있어? 이제 중계진 이진들은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일 거거든요. 그 3위 결정전 그 해설진은 이번엔 없기 때문에 하여간 아시안컵은 3위 결정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경기를 끝으로 그 중계팀 이 팀은 이제 임무가 끝나요. 나 방송 계속 했는데? 나 장기후방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가 올해에도 방송을 하면 아, 좀 내가 컨디션 텐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막그좀뭐 시간 진짜 완전 칼같이 매일같이 하기는 힘들기는 해요, 요새. 텐션 조절이 힘들어.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이겼어도 아마 결승은 카타르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란의 저주가 있어요. 아시안컵에서 이란을 누르고 올라간 팀은 그 다음 경기 탈락하더라고. 최근 몇대 동안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란의 저주. 시작하자마자 골키퍼 옐로 카드. 페널티 구역 밖에서의 그 파울이었는데 저거 골키퍼 경고 나왔어요. 카타르의 경고가 나왔거든요. 어우. 근데 좀 태클을 좀 세게 걸었거든? 옆차기. 일단 경고인데, 아, VAR 안 보나? VAR 보나요, 그러면? 퇴장, 골키퍼 퇴장이면 진짜 이거 대박인데? 골키퍼 퇴장이면 진짜 대박 상황인데, 이거? 대박 사건인데? 만약에 여기서 카타르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 경기 흐름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골키퍼 퇴장 당하면? 아니면 골키퍼가 퇴장 당하면요. 그, 사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팀의 입장에서는 다른 골키퍼를 쓰기 위해서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을 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골키퍼는 선수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 이제 선수 교체를 위해서 근데 저걸 퇴장이 아니라고? 퇴장 줘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 카타르가 지면요. 준결승에서 이란을 꺾어줄 팀이 없어. 준결승에서 카타르가 이란을 이겨주고 그 뭐냐? 카타르가 이란의 저주 때문에 결승에서 우리한테 지면 되거든요.
이란의 저주를 우리가 이용하고 싶거든? 욕심인가? 진짜 개 같은 욕심. 아이고, 쟤네들 침대 까네. 지금 이제 센 축도들이 좀 있으니까 두팀 선수들이 좀 격해지고 있어요. 홈 어드밴티지. 불만 있겠지. 어어? 우즈베키스탄 역습이에요? 어제는 대한민국 경기니까 당연히 했지. 우리 경기니까 당연히 했고. 오, 우즈베키스탄의 응원 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 오오오? 공격 기회에? 뭐 쟤네들이 피 터지게 싸우면 우리야 꿀 빠는 거고. 아이고, 막히네요. 오, 좀 높았는데? 아, 호흡이 안 맞네. 오, 위험했어. 자책골 나올 뻔했대. 수비가 좀 많이 있었네. 그렇지.
주체 한명 하네. 아, 교체 카드? 맞아. 오늘까지는 교체 카드, 경고 카드 한장 갖고 있는 선수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준결승을 올라가야 리셋이 돼요. 우야, 전 개쎄다. 343으로 바꿨어? 이란. 오! 파울? 흥. 선입견. 우즈베키스탄이 약간 전통 악기로 응원을 한것 같네, 지금. 딱딱딱딱딱 우즈베키스탄 막 이러는 것 같아. 와우. 아주 그냥 쑤셔야 되네, 이제. 강팀 만나면 강해지는 거야?
우리도 그래. 강팀한테 강하고 약팀한테 약해. 우리나라도 이상해.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꼭그 월드컵 무슨 일본 팀들 막 한테 이겨먹는 제비가 있나 봐. 오! 야, 우즈베키스탄 동점이야. 야, 재밌어진다, 이거. 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한명 퇴장이네? 우즈벡 한명 지금 퇴장인데 동점 만들었어요. 아, 퇴장 아니다. 화면이 이상하게 났어. 와. 우즈베키스탄이 생각보다 잘한다? 개웃기네. 와, 지금 분위기 주도는 우즈벡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분위기는 지금 쟤네가 주도하고 있어. 이 경기 난타전이 될지는 모르겠고, 약간 그거지. 우즈베키스탄이 아시아 1티어 올라갈 뻔한 정도 전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우즈베키스탄은 만약에 지금 아시아의 최상위 6팀이 다음번에 월드컵 본선을 그대로 간다 치면요. 그 다음 이제 7등, 8등 중에 아시아 7등, 8등이 될수 있는 후보 중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이야.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 그 카타르한테 의외로 상성이 좀 좋은 것 같던데. 아주 그냥 치고받고 난리 났다, 지금. 이란이랑 일본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걔네들은 정규 시간에 끝나긴 하는데 90분 내내 서로 두들겨 팼거든요. 그게 오히려 120분보다 더 피곤할 수도 있어. 경기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우디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우리보다 체력이 딸렸거든. 확실한 거는 우리는 체력이 압도적이어가지고. 하여간 우리는 뭔 훈련을 했길래 체력이 요즘 그렇게도 좋을까? 히딩크 이후로 체력을 강조하긴 했는데, 진짜 그러고 보면 히딩크가 진짜 우리나라 축구에 남긴 건 되게 많다. 그 이후로 선수들이 체력이 좋아진 거 맞아. 그거 확실히 영향인데. 체력 중요한 거. 진짜 히딩크는 대단하다. 저러 그러니까 연장을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 체력이 중요한 거 확실히 맞아.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줘 히딩크야. 재조명되고 있어. 체력의 중요성. 센터백이 약점이야? 쟤네도?
맞아. 그 하지 않아야 될 실수가 그중 하나가 페널티 구역에서의 파울이거든. 근데 일본은 그거를 호주랑 일본은 그거를 실수했지. 페널티 구역에서의 파울. 과격한 너무 과한 수비를 했다가 그리고 당했죠. 그러니까 호주랑 일본은 자멸한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자멸한 경기야. 수비수들이 자멸했어,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수비를 하는 바람에. 호주가 질만했던 경기야. 그리고 호주는 더해서 손흥민존에서 우리한테 프리킥을 내준 게 실수지. 손흥민존? 그러면 무조건 프리킥 손흥민 선수가 찰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존을 놓칠 리가 있나? 진짜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대는데. 손흥민 선수가 진짜 수천 번 연습했대요. 손흥민존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야. 진짜 피나도록 연습했대. 하긴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 지도 진짜 빡세게 한거 보면 그럴 만도 해요. 그치, 위기가 올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야. 선수들이 체력이 너무 좋아.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이겨서 그런가 표정은 되게 좋아 보였어.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 몰라도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좋으니까 아마 그게 좀 저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 카메라. 카타르 선수 원샷 되게 많이 잡아주고 있어. 역시 카타르 방송이니까. 응? 뭐가 들어 누워 있대? 헐, 종아리 부상이래요? 진짜 중앙아시아 애들은 와 검투사도 왔어. 진짜 맞아.
근데 우리가 유독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거리가 먼게 1회 대회, 2회 대회만. 근데 그 1회 대회, 2회 대회는요, 진짜 내 팀으로 시작한 아시안컵이거든요.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어디냐? 홍콩. 그렇게 내 팀으로 시작한 게 아시안컵이거든요. 그거 우승한 거거든요, 우린. 그냥 내 팀에서 리그 한 번씩 하고 끝난 거예요. 제2회 대회 아시안컵은 저기 효창운동장에서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경기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좀그 많이 논란이 됐던 이유 중 하나는요. 효창원이 어디예요? 그 백범 김구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그 옆에 정치적으로 그 대립 인물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기다 경기장을 지은 거였거든? 물론 1960년 제2회 아시안컵은 그 뭐시냐, 4.19 혁명 이후에 개최된 대회기는 했어요. 4.19 혁명 이후에 제2회 아시안컵이 열렸거든요? 그 효창운동장에서 이승만이 하얀 뒤에 그 흔적이 효창운동장이었어. 그래서 사실 독립운동사 연구와 해본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효창운동장이 이제 백범 김구에게 있어서 좀 상처를 죽어서도 상처받는 그곳이라고 할수 있죠. 죽어서도 상처받은 곳. 그 백범 김구의 증손자가 이제 최근에 또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백범의 증손자가. 근데 나랑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증손자다 보니까. 백범의 증손자. 역사 바로잡기 정책 차원에서 인재 영입이 됐다고 하더라고. 백범의 증손자. 그래도 백범의 증손자가 그래도 약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좀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디 한 곳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그래서 좀 어느 분야가 되든 사회적인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사업가든 뭐가 되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그래서 이제 배우 김을동 씨가 그 뭐냐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뭐 기념사업 이런 거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김을동 씨가 그 김두한 전 의원의 딸이다 보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관련된 사업이니까 아마 이제 나중에 송일국 씨가 그걸 이어갈 수 있겠지. 송혜국 씨가 얼굴이 안 갉아보이는데 벌써 50대더라. 아들들, 대한민국 만세. 아들들 이름을 되게 잘 붙였어. 대한민국 만세. 오, 심판이 한국 사람이 두 명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심판을 보다니?
와, 좀 재밌어지긴 한다, 이거. 이란도 되게 일본이랑 힘든 경기를 하고 올라갔거든. 그래서 왠지 얘네도 힘겹게 경기하면 오, 선수 교체하네. 오. 그렇군. 에. 어허. 어설퍼? 오, 저층도 좀 센데? 어우. 어우. 아, 진짜 정강이 존나게 아프죠.
패스 성공률. 또 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러 가나요? 감독 경고. 감독 경고. 그러게. 경고 받았어? 응? 뭐야? 아이고. 그치. 연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비를 줄이고 공격을 늘려가지고 사실 도망가야죠. 수비 늘리고 공격 가야지. 저렇게 연장 가는 거랑 진짜 우리가 한 것처럼 그 종료 직전에 연장 간 거랑 또 심리적으로 다르거든. 조용해졌어?
오, 이거 좀 세다. 아, 쟤네도 그래? 쟤네도 이미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렇게 갔구나. 그치. 가능하지. 그러게. 87분이네 벌써. 진짜 이거 추가 시간의 의미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욕이 배라. 뉴욕 양키스 선수인데 지금은 이 세상에 없죠? 진짜 무리하다가 진짜 여기서 실점해버리면, 오, 카타르 선수가 개인 득점 랭킹 2위에 있네? 야, 카타르도 경고 누적 생기네요. 저거는 진짜 경고다. 카타르 13번, 칼리드 마지드,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 나올 수 없어요. 막히네.
오, 이거 카드 많이 나오겠는데, 오늘 이 경기? 바로 또 카드 나오죠, 쟤도? 오늘 진짜 카드 많이 나온다. 오늘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아, K리그 선수야? 케이리그 뛴적 있구나. 오, 슈퍼 세이브. 잠깐만. 야, 추가 시간 12분이다. 이제 12분 남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적극적이졌어, 다들. 에이, 저러면 진짜 연장전 가지 말고 요 안에 끝내야 돼요. 추가 시간 12분이면 연장전 한번더 하는 거. 진짜 저거 추가 시간 12분이면 엄청난 체력 소모가 올수 있거든. 어허? 과연 이 추가 시간 동안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다 막혀. 오? 반칙 진짜 많이 나온다. 오늘 카타르가 생각보다 못하네. 지쳐서. 그러니까 로테이션 가동해도 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쉰다고 좋은 게 아니네. 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우! 반칙. 반칙 진짜 많이 나온다, 오늘. 오늘 진짜 난투극인데?
뭐야, 뭐야, 뭐야. 진짜 길게 간다. 예민해졌지. 예민하네, 화났네. 예민하네,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 마. 오. 카드를 너무 많이 꺼내서 이제 구두로. 이제 신경전 또 하면 가차없이 경고 나가죠. 이거를 진짜 근데 정규 시간 안에 못 끝내면 둘다 바본 거야. 카타르가 오늘 진짜 생각보다 못하는 날이야. 진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윙백들이 해야 될 일을 최전방이 하고 있어? 카타르 애들 지쳤다. 그 응원하는 관중들도. 오늘 진짜 맞춤 전략인가 보네. 줄 곳이 없대. 개불쌍하다. 개 웃기네. 오? 와, 도는 거 예술이다. 아이고.
제 카메라 나왔다고 좋아하네. 오? 야, 바보. 추가 시간도 이제 한 2분 내서 3분 남은 것 같고요. 꼴대! 아이고, 쟤 울어. 꼴대 빗나가니까 엎드려서 울어. 골대 맞고 빗 나가니까. 저런. 오, 엽금을. 이번엔 엽금을. 아이고, 어떡해. 자, 이제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조금 더줄것 같거든요? 아이쿠, 막히네요. 연장전 가겠지? 연장전 좀 지루해졌어. 좀 다른 의미로 난투극이 됐는데? 그러게요. 여기는 골이나 많이 들어간 난타전이 아니라 선수들이 카드가 많이 나오는 난투극이 둘다 지금 그러니까 카타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카타르 경기력 중 제일 안 좋은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별리그 때 로테이션 돌려도 이게 그래도 지치는 건 지치는 것 같아. 그 대회가 오래 가면서 지친 애들은 결국 지치는 것 같아요. 쉰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경기 안 나가고 쉬는 건 좋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뛰어서 몸이 굳은 걸까? 그럴 수도 있거든. 너무 안 뛰어서 몸이 굳었다가 갑자기 다시 뛰니까 그래서 지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냥 로테이션 돌려서 쉰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감각 유지는 해야 된다는 마냥 쉰다고 좋은 건 아니다. 결국 팀 분위기지. 결국 팀 분위기야. 아, 나 저녁에 약안 먹었구나. 약을 안 먹었었네. 아니, 추가 시간을 12분이나 주는데 그 안에 못 끝내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응? 추가 시간 12분 주는데 그 안에 못 끝내는 것도. 나는 몸이 이 시간대에 안 졸려요. 아이쿠, 저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리 밤에 피곤해서 일찍 자도 낮에 빨리 못 일어나요. 일단 잠이 드는 것부터가 힘들고 나는 잠이 드는 것부터 좀 힘든 스타일이고 잠이 드는 것도 힘들고 깊은 잠도 잘못 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그게 ADHD들의 좀 특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카타르가 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카타르 지금 여태까지 전승으로 올라왔거든. 4경기 전승으로 올라왔는데 좀 쉬운 대진을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고전을 하네. 그치. 근데 우즈베키스탄한테는 상성이 안 좋았어. 약간 그게 지금 변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오, 한 명, 두 명씩밖에 안 바꿨어? 아예 작정하고 연장전 생각하고 선수 운영을 했다, 이거만. 아까 이란이랑 일본도 후반에 그 교체 카드 거의 안 쓰다가 그 이란이 그 2대1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종료일 전에 이제 완전 끝내려고 다다 걸으려고 전부 그 수비수 교체해서 투입하는 거야. 끝내려고. 근데 뭐 어쨌든 오늘은 이란이랑 일본은 정규 시간 안에 끝나기는 했지만 다른 의미로 체력 소모가 좀 컸거든요. 특히 이란이 이틀밖에 못 쉬고 한 거라서 걔네는 걔네대로 지칠 거야. 그 무엇보다 아무리 강팀이라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지쳐요. 결국은 지친다는 거지. 오. 그래도 바꿔준 거 바꿔준 거야?
오, 야. 시작하자마자 왜 저래? 오, 20살이야? 근데 연장을 뛰고 있어? 오, 야. 진짜 좋은 선수구나. 와. 기센 선수야? 코너킥? 오, 펀칭! 선방! 와, 우즈벡 골키퍼 방금 슈퍼 세이브 했고요. 야. 대놓고 밀었죠? 아, 카타르가 막은 거구나, 방금은. 이스마엘. 오, 골대. 아, 수비 맞고 굴절돼서 골대구나. 수비 맞고 행운의 득점. 그러면 진짜 자책골이지, 그건. 진짜 운빨로 이기는 날이야. 운도 실력이긴 한데. 그래, 운도 실력이긴 하지. 아이고, 안 되네요. 자, 이제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어떻게.
야, 와, 이게 일이 되네. 교체? 오야. 우즈베키스탄이 더 기운이 더나 보이는데? 오, 아, 막 그냥 몸으로 때우네. 몸으로 때워버리네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아이쿠 저런. 그러게.
야, 쟤네들은 오, 저게 반칙이 아니라고? 카타르가 지금 이번 대회에서 오는 좀 생각보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연장 전반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오야, 이거 좀 세다. 카드. 아니요? 지금 심판 운영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얘네들이 지금 그 경기를 좀 과격하게 하고 있어. 카드 줘야지. 경고 누적에 그좀 혼쭐 나봐야 돼. 천당자 치고. 진짜 우즈베키스탄 응원단이 되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어. 아이고, 아주 그냥 진짜 육탄 방어를 하네. 야, 골한번 넣기 진짜 힘들다. 사실 오늘 카타르는 오늘 득점이 자책골이어가지고. 조별리그요? 그치. 카타르만 3승 압도적이고, 나머지가 저 밑에서, 밑바닥에서 키재고 있어가지고. 그랬죠. 근데 타지키스탄은 그래도 돌풍 일으켰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마냥 쉽다고 볼순 없는 조였지. 타지키스탄이 첫 출전에 돌풍 일으켰고, 그리고 중국이 예상 외로 한 골도 못 넣고 약간 그런 변수가 있었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죠. 슬로잉 파울. 진짜 어이없다. 개웃기네. 지금 서로 예민해.
어유, 쟤네들 저렇게 과격하게 하다가 누가 올라가도 좀 손실이 클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연장 전방 끝. 결국 그냥 승부차기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 그 중앙아시아랑 서아시아 경기다 보니까 오늘 주요 심판들이 그 동아시아 쪽에서 배정이 된것 같아. 좀 중립적인 차원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치.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준결승부터는 하루에 한 경기씩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끝나면 세 경기 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준결승에 올라간 팀 나라들의 심판들은 이제 더 이상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오, 쟤네 아직 교체 카드가 남았구나. 쟤네는 아니 그냥 작정하고 승부차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이제 연장전에 교체 카드 한 장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체 카드 아껴놓은 팀은 쓸수 있지. 사우디가 진짜 그거 결정적인 실수했어요. 사우디는 그 교체 카드 한그 다섯 장인가를 일찍이 다 썼고 연장전 때 생긴 추가 카드를 그 연장 후반쯤에 쩔뚝거리는 수비수를 교체를 해버리느라 그 이강인의 슛을 막다가 종아리에 쥐난 골키퍼를 교체를 못했어요. 그건 사우디가 실수를 했고, 공격수들을 다 빼버렸다 보니까, 승부차기에서 잘 차는 키커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호주는요, 연장 시작하면서 추가 교체 카드를 딱 그때 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손흥민 존으로 골 넣고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구치기 교체를 시작했지. 그때 가서야 이제 구치기 교체를 했지. 어떻게 보면 분배를 잘했지 우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추가 시간 1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강인 선수 박수 받으면서 나가게 머리를 썼지. 그리고 호주는 자멸했어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일본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페널티 구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수비 방법을 했어. 페널티 구역에서 파울을 받아버렸어. 결정적인 패착이 된 거야.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 허용이야. 이거 진짜 사기 떨어지는 거 대박이거든?
일본은 그대로 졌고, 호주는 그것 때문에 연장을 갔고, 결국 자멸했잖아. 거기에다가 호주는 또 과격한 수비로 인해서 연장전에 퇴장이 한명 나왔지. 그러니까 너무 수비를 과격하게 했다가 페널티킥 허용해 퇴장해. 하지 말아야 할 수비를 해버린 거지. 호주랑 일본의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수를 한 거야, 호주랑 일본은. 그리고 일본은 또 매경기 실점을 하면서 올라왔었거든. 결국 매경기 실점으로 끝났어. 호주는, 아니 일본은 다섯 판 모두 매경기 실점하고 결국 끝났어. 3승 2패로 끝났어요, 일본은. 3승 2패로 끝. 피지컬도 그렇고 일본 단점은 수비였어요. 되게 어이없게 실점한 것도 꽤 있어. 일본의 단점은 수비였어. 뭐야? 피지컬로 믿고 롱볼. 네, 연장 후반이에요. 한 후반 중간쯤에 동점되고 나서, 네, 결국 연장까지 갔어요. 이제 연장 타임도 10분 남았고요. 앞으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장에서는 사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공격 위주의 전술을 펼치는 게 좋거든요. 승부차기는 아무래도 이게 심적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연장전 때는 사실 정석대로 간다면 그때는 수비수들을 빼고 공격수들을 넣는 게더 나을 수가 있어요. 히딩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지. 수비 빼고 공격을 하는 게 나아. 연장전 때는 빨리 끝내는 게 좋지. 비아라 때 아랍의 역돌? 이란은 중앙아시아예요. 이란은 중앙아시아야. 이란이랑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예요. 인도는 남아시아. 아웃일까요? 페널티킥일까요?
VR 보는 건가요? 설마 여기서 볼까요? 아, 옵사이드네. 옵사이드라서 페널티킥 아니야. 옵사이드야. 놀래라. 여기서 페널티킥 나오면 재미없지.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보통 4-2-3-1을 할때 2선의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게 섀도우 스트라이커인데. 아, 이 상황 체크하는 거야? 오. 그럼 이거 봐야 될것 같은데? 아, VAR 끝났대요. 더볼거 없나 보다. 옵사이드인가 봐요. 요르단 맞아. 준결승 처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라는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축구연맹이에요. 딱 비단길 중간 쪽이잖아, 이란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데는 서아시아랑 아라비아 반도예요. 서아시아랑 아라비아 반도를 서아시아로 불러요. 그 비단길한 중간쯤에 있어요. 뭐 이란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애들은. 응, 그래서 중앙아시아야. 이란이 딱그 흔히 비단길의 중간 지점에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서 좀만 가면 중국이잖아. 비단길 따라서. 페르시아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중앙아시아 역사야. 뭐 페르시아라든지 티무르 제국이라든지 이런 거. 호주는 그 AFC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동아시아 축구연맹 거기 소속이야. 이란이랑 우즈베키스탄이랑 그런 그쪽에 있는 쪽이 중앙아시아 연맹이에요. 왜냐면 중국이 동아시아 연맹이잖아. 중국이 워낙에 영토가 넓어서. 근데 이제 네팔이 아마 남아시아 아니면 중앙아시아일 거예요. 중국은 동아시아인데. 그리고 튀르키예는요, 투르크 시절 때는 아시아였는데, 이제 오스만 시대 때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탄불이 수도였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튀르키예는요 진짜 아시아랑 유럽 딱그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얘네는 마냥 아시아라고 할 수도 없고 마냥 유럽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축구는 유럽으로 소속돼 있는 거야. 튀르키예는. 네, 딱 지리적으로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진짜 그 중국이랑 그 서아시아, 딱그 지중해, 딱그이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밀려서 간게 아니고 진짜 나라들 분포돼 있는 거 보면 딱그좀 중간 위치인 거지.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왜냐면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들 더하기 미국이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에요. 그때 그 독일 그 비스마르크가 철을 정책해서 세운 독일 제국 있죠? 이 독일 제국이랑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합스부르크 가문 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세 개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야. 이탈리아는 전쟁 나기 전에 갈아탔고, 그때는. 그래서 그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던 제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에 따라서 다그 제국이 해체가 돼요. 그 독일은 그 전쟁 끝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됐고, 내부 혁명으로.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그때 이제 해체돼서 오스트리아랑 헝가리로 각자 쪼개져요.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미 그때 이제 그 그리스 독립했고, 이집트 독립했고, 다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스만도 그때 이제 제국 역사가 끝나고, 이제 지금의 현대 튀르키예 나라가 된 거야.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발칸반도는 진짜 동유럽의 화약고가 된 거예요. 동유럽의 탄약고.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동유럽은 진짜 혼란이었지. 야, 이건 진짜 몸빵으로 막나 완전 다 다이빙하면서 육탄방어하고 있어, 우즈벡. 근데 여기서 이제 카타르랑 우즈베키스탄은 승부차기를 했고요. 이란이 일본을 이기긴 했지만, 이란은 그 16강전 끝나고 이틀밖에 못쉰 상태거든요? 그니까, 오늘 한 애들은 둘다 체력 엄청 빼고 가는 거야. 이제 우리는 꿀 빠는 거지. 쟤네들보다 준결승을 하루 일찍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뭐, 카타르, 이란 얘네들보다, 심지어 요르단은 우즈베키스탄보다도 체급이 낮아요. 이 AFC에서. 그, 티어가 낮아. 우즈베키스탄보다도 체급이 낮은 팀이라. 그, 진짜 우리는 준결승 때, 진짜 트롤질만 안 하면, 우리는 결승까지 꿀빨수 있어요. 응. 진짜 우리는 요르단전 때 진짜 개트루즈만 안 하면 우리는 결승까지 이제 꿀빨수 있어. 꿀 빠는 일정이야, 이제 우린. 그런 점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우리를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준 거지. 아, 근데 그거 알아? 우리 독일 이겼을 때, 그날 김민재 선수 부상 여파로 못 뛰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경기에서 독일 이겼어. 그, 김민재 선수 러시아 월드컵 아마 못 나갔을 거야, 부상 여파로. 근데 우리 그날 독일 이겼어. 되게 웃겨. 김태환 선수 이번에, 그 측면 윙백으로 되게 잘해줬잖아. 잘해줬어, 나름. 측면 공격도 많이 잘했어. 울산현대 지난 시즌이야. 조현우 선수도 울산현대잖아. 맞아. 지금 저 시간 되면요, 전술? 그딴 거다 필요 없어. 진짜 그냥 선수들이
저 때는 이미 체력은 없고 멘탈로 버티는 거야. 근데 수미 박용우 선수 가끔 교체 멤버잖아. 응. 쉬고 있었어.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포메이션을 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일단은 오늘 다음 경기를 못 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좀뭐 카타르, 우즈벡, 이란 얘네들보다 그래도 체급이 낮은 요르단 상대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준결승전 때 다른 선수들이 좀 뛰어야 될 거예요. 흥미가 떨어지진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지금 우리는 그 동기부여가 확고하잖아. 일단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승 못한 것도 있고, 그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사우디 꺾은 것도 처음이고요. 그 호주한테 복수도 했어. 우린 지금 동기부여 하나씩 다 지금 채워가고 있어. 동기부여는 진짜 확고해, 우리. 우승하겠다는 동기부여가 확고해, 지금. 클린스만이 전술이 좀 개같아서 그렇지, 전술 그딴 거 필요 없이 선수들이 이겨. 참, 이 클린스만은 선수들이 도와주고 있어. 아니야, 마냥 무전술이라 볼순 없어. 왜냐면 교체 타이밍은 감독이 넣거든요. 희한하게 우리 교체 선수들은 잘한다? 우리 선수 교체는 되게 잘하고 있어. 그건 신기해. 크리스만이 워낙에 우리가 전력이 좋으니까 선수 교체는 잘하는 것 같아. 되게 웃겨, 그건. 포메이션 변경이라든지 그거는 잘하고 있어. 마냥 무전술이라 볼순 없어. 아니야, 제시린가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해외 리거들은 사실 해외 리거들도 그렇고 우리 그 K리그 선수들도 그렇고요. 프로리그 이외에도 FA컵 일정, 챔스 일정, 그런 각종 일정들 다 있잖아. 이런 거다 해봤기 때문에 사실 많이 뛰는 선수들은 이런 빡센 일정을 다 겪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정 다 해봤으면. 지금 쟤네들 둘다 지금 지쳐가지고 집중력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야. 아, 그때는 호주한테 무너졌어, 쟤는? 아, 뭐 루머 뜬 거예요? 이적 시장 루머 떴어요? 뭐 루머 떴으면 재밌긴 하겠네. 그래? 좀 재밌는 떡밥이 있구만. 오, 한국인 심판 영어 잘한다? 영어로 설명하고 있고요. 두팀 주장들 다 필드 플레이어네? 맞죠. 진짜 승부차기는 실력보다는 멘탈 싸움이에요. 실력보다는 멘탈로 승부하려. 이게 승부차기라는 것은. 멘탈이 중요해.
여기서는 알려줄 수가 없죠. 여기서는 알려줄 수 없긴 한데, 확실한 건 쿠팡 플레이는 아니에요. 쿠팡 플레이는 거는 아니고, 사실, 쿠팡 플레이 쪽이, TV보다 느리잖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좀 케바케긴 한데. 근데,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요. 쿠팡 플레이 쪽 해설진이 재밌더라.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 아니, 왜냐면, TV에는, 저 TV 채널이 있잖아요. 내가 식구들이랑 경기 같이 볼땐 TV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TV엔 TV로 볼거 아니야. 그거보다 느리지, 당연히. 쿠팡 플레이가. 그러니까 약간 스포당하고 보는 거지? 맞아. 특화 골키퍼들이지. 20초 차이? 좀 크긴 하다, 그건. 누가 먼저 찰까? 아, 쟤 준결승 못 나오는 애야? 자, 1번 키커. 성공. 1번 키커 성공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먼저 차는데. 와. 자, 카타르 1번 키커 나왔어요. 성공! 아, 쿠팡으로 봐요? 교정. 그러니까 저게 독점 중계권이 좀안 좋은 건 그거야. 왜냐면 시청자들도 좀그 중계진 컬러 취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취향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독점 중계 안 좋은 건그 선택권이 없어지죠. 오! 오? 와, 바르샴? 선방? 야, 하나 막았어. 카타르 하나 막았어. 역시 개최국인가? 역시 개최국인가? 미쳤네. 아, 불안감이 있었어, 선수가? 근데, 카타르도 막혔어요. 우즈벡도 막았어요. 둘이 한 번씩 막았다. 재밌는데? 이거 둘이 한 번씩 막은 거 처음 나왔어요. 이번 대회에서. 이번 대회에서 둘이 한 번씩 막은 거 처음이다. 오, 재밌는 승부차기 돼가고 있는데? 둘이서 한 번씩 막혔어요. 알무에즈 알리가 막혔어.
와, 이거 변수가 좀 큰데? 우즈베키스탄 3번 키커. 자, 산만하게 움직이는데? 성공! 과연? 아니야, 있어요. 아프리카 TV도 딜레이 조정 있을걸? 아프리카 TV가 그런 건 약간 좀 선구적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니, 그래, 우리 입장에선 저렇게 웃길 수 있어. 근데 저 키커는 진짜 멘탈 어떨까? 제 충격이겠다. 아이고. 와. 이게 그거예요. 카타르랑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단순 전력으로만 보면 지금 시점에선 카타르가 더 잘해요. 근데 카타르랑 우즈베키스탄의 상성 관계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우세하거든요? 약간 이게 이렇게 되네? 또 막혔어. 두 개씩 막혔어. 야. 선방 대결인데 이거는? 이건 키커들이 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어 쟤들. 선방 대결인데 이건? 야, 카타르 키커 지금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 과연 카타르 4번 키커 성공. 이제 2대2야. 키커는 4명이 있는데 지금 2대2예요. 이제 다섯 번째 키커들이 결국 여기서 끝나겠네. 와, 진짜 얘네들 이거 심리적으로 체력 소모가 엄청 크거든. 이거는 에너지 소모 엄청 클 거야. 아니, 이게 보통 개최국들은 조별리그랑 토너먼트를 모든 일정들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 개최국이 개막전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근데 이번 때에는 왜 일정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 누가 일정 짠지 모르는 게 겠는데 카타르가 일정을 좀 토너먼트부터 좀 일정이 늦게 시작됐어요. 오! 골키퍼한테 방향이 읽혀버렸어. 막혔어요. 안 움직이고 그냥 막아버렸어요. 앞으로 그냥 무릎 꿇고 막았어요. 진짜 이거 골키퍼들이 미친 거다, 이 경기는. 야, 무릎 앉아 자세로 막았어. 아유, 쟤 완전히 멘탈 우즈베키스탄 주장인데, 주장이 찼거든? 주장이 찼는데, 야, 이거 주장이, 지금 멘탈이 끊어지면 어떡해.
아니, 가운데로 찾는데, 그 전공법으로 찾는데 막혔어. 끝! 카타르가 올라가네요. 카타르가 올라가요. 카타르가 이번 경기를 좀첫 번째 시련을 맞이했던 경기는 카타르가 여태까지 무패였거든요. 조별리그 3승에 16강전도 승리를 했는데 이제 첫 무승부가 나온 거야. 그래도 개최국은 올라가네. 개최국은 올라간다, 결국. 결국 개최국이 올라가네. 뭐, 올라갈 것 같았어. 그러면 이제 카타르랑 이란 대결, 이거 진짜 피 튀기겠다. 중앙아시아 최강자 이란이랑, 그리고 개최국 카타르. 피 튀길 거야. 일단은 그 카타르의 엄청난 응원빨, 그리고 그 이란은요, 이슬람 세계에서 좀 약간 혼자 다른 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대다수는 수니파예요, 종파가. 근데 그 어쩌다 보니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그 이라크는 지금은 아닌데 이라크가 옛날에 후세인 사담 후세인 독재 시대 때는 시아파 쪽이었거든요. 그 후세인이. 근데 이제 그게 미국한테 무너졌잖아. 그러고 아마 그 수니파 쪽으로 바뀌었을 거야, 이라크는. 근데 이란이 여전히 그 시아파예요. 그래서 옛날에 후세인 독재 시대 때는 이란이랑 이라크랑 되게 둘이 친했거든? 근데 그 이란이 지금 아마 좀 어느 정도 이름 들어본 나라들 중에서 이슬람 시아파 비중이 많은 나라가 이란밖에 없을 거야. 지금 이란이 미국이랑 외교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원래 우리나라 대표팀이 쓰던 국적기 이런 거를 못 하고요. 카타르 쪽에서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빌려줬어요, 우리 이란 원정 할 때. 왜냐면 우리나라 국적기로는 이란을 갈 수가 없거든, 우리 미국이랑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랑 카타르전 그 최근에 후세인 정권 무너지고 나서 그 경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이랑 카타르랑 진짜 아주 서로 왼수들끼리.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쪽 골키퍼들이 둘다 잘했어, 이번 경기는. 그러니까 양쪽 골키퍼들이 한번 이상 막은 거는 이번 경기가 최초거든. 근데 마지막에 우즈베키스탄 주장이 실축을 한거 그건 좀 마음 아프더라. 아니야, 대이변까진 아니야, 이거는. 카타르는 최근에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거고, 카타르랑 우즈베키스탄의 원래 상성 관계는 우즈베키스탄 쪽이 우세였어. 카타르가 이제 최근에 강해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즈베키스탄이 올라가더라도 이변은 아니었어, 딱히.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딱 우리보다 한급 아래 티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카타르가 개최국발로 올라간 거야. 카타르가 개최국발로 간 거고, 이란이랑 일본이 마지막에 너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야. 추가 시간에 페널티 구역에서 파울을 해버린 거.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였거든. 일본 수비가 그만큼 좀 실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야, 결론. 그러니까
수비수들 잘못으로 결국 일본은 무너지네. 4경기 실점하면서 올라오더니. 일본이 이라크한테 사실 그런 문제로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또 베트남한테도 좀 초반에 질 뻔했잖아. 전반까지만 해도 베트남한테 완전히 혼쭐이나고 올라왔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트루시에가 다른 팀들한테 일본의 약점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준 셈이 됐어. 왜냐면 트루시에가요, 튀르키예한테 질 때까지는 언론 평이 좋았다? 근데 그날 밤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지금 이탈리아 이기고 저 올라가고 있는데 트루시에는 뭐냐 해가지고 트루시에가 갑자기 저평가가 돼버렸어. 그래서 트루시에가 좀 실망하면서 막판에 좀 상처받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감독해가지고 어찌 보면 승리는 못했는데 일본한테 복수한 셈이 된 거야. 절반의 복수. 일본 약점 다 캐내버린 거지. 트루시가 이번 대회에서 좀한 역할이 좀 커. 전 일본 감독으로서. 김판곤 감독은 우리의 약점을 들추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 선수들이 정신 차리는 결과를 만들어져 버렸고. 참 재밌어, 이번 대회,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이랑 카타르는? 이란이랑 이라크는 진짜 서로 원수 관계인데. 자, 카타르랑 이란의 관계. 얘네들도 사실 서로 좀 으르렁 되는 상대 중 하나거든? 이란이랑 카타르도? 얘네도 만나면 좀 으르렁 되는 관계기는 해요. 피 튀기고 올라올 거야, 둘중 하나. 누가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좀 쉬워. 이란이랑 카타르 얘네들끼리 붙으면, 자 이제 우리는 요르단전에서 개 트롤짓만 안 하면 꿀 빨수 있는 거야. 결승까지 우린 결승까지 꿀빨수 있어요. 개 트롤짓만 안 하면 우린 우승할 수 있어.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누가 올라오더라도 이쪽은 누가 올라와도 상관없어. 이제 우리는 어차피 결승에서 만나는데, 응? 결승에서 센에 만날 거라는 건 다들 생각한 거고.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는 이번 주말에 좀 생각보다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밤에 올게요. 경기는 없지만,